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보육교사가 아이의 볼을 꼬집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도 않은 채 이불을 빼버립니다. 4살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. 2013년과 2016년에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.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 두 곳 역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. 이 가운데 한 곳은 교사의 돌봄 방식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. 평가 인증 준비하는 걸 봤거든요. 정말 벼락치기로 하십니다. 전부 선생님들이. 한 일주일, 2주일, 한 달 정도였을 겁니다. 서류 준비한다고 바쁘세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보는지. 서류평가와 전문가들의 현장평가를 합산해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현장평가가 하루 만에 끝나는 데다 날짜도 미리 정해집니다. 할 때 하루 와가지고 잠시 그 하루 생활하고 나서 점수를 매겨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설도 보면 뭐 거의 100점 넘어간대죠.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사후점검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. 서류적인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할 수도 없게 되고 교사가 이 평가 인증을 하는 게 정말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. 자녀를 믿고 맡기라는 정부 인증 제도가 오히려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.